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전기밥솥으로 약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현미찹쌀 4컵 씻었고요. 땅콩 1컵, 5분 정도 삶아서 요 건졌습니다. 그리고 검정콩 3스푼, 이거는 렌탈콩 2스푼, 병아리콩 2스푼 불린 것입니다. 1시간 동안 불려주세요. 참기름 3스푼, 건포도 3스푼, 해바라기씨, 호박씨 섞어서 3스푼입니다. 그리고 대추 잘란 거 2스푼, 은행알 3스푼, 살짝 삶았습니다. 소금 넣고, 흑설탕 1컵 200ml, 간장 100ml. 자, 찹쌀 넣고요. 이 물, 불린 물을 넣을게요. 물은 4컵 넣으면 됩니다. 1대1로. 자, 콩. 자, 렌탈콩. 2개. 3개, 4개. 자, 쌀하고 비율이 같으면 됩니다. 4컵. 땅콩. 은행. 간장. 흑설탕. 자, 여기 있는 거다안 넣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거, 자기 집에 있는 거 넣으면 됩니다. 자, 요래 가지고 밥솥에 꽂아 볼게요. 자, 요거는 마지막에 풀때 섞을 것입니다. 자, 일반 밥 하듯이 치사 눌리면 됩니다. 자, 참기름 넣으시고요. 자, 완성된 밥에다가 마지막 재료를 넣겠어요. 자, 통에다 담은 것을 살짝 굳혀서 썰으면 됩니다. 한번 썰어 볼게요. 지금 아직 덜 굳었어요, 이제는. 접시 한번 담아 볼게요. 자, 보관하실 때는 랩에다 싸서, 하나하나 싸서, 이렇게 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면 됩니다.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